대구 경북 브리핑입니다. 지난 25일 밤 10시 5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주택가에서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m 높이의 담장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너진 담장 파편에 차량 넉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당국과 소방 등 관계기관들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담장이 무너진 아파트는 지난 1979년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25일 각 시군과 함께 장마 사전 대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도는 지하 공간과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482곳을 집중 점검해 정비하도록 하고 재해 취약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의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지시하고 자율방제단 등을 활용한 예찰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25일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예천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위대한 헌신의 존경과 감사를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참전 유공자와 보훈단체, 군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호국 노래 합창 등이 진행됐는데요. 또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게 새롭게 제작한 제복을 입혀드리는 제복의 영웅들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25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6.25 전쟁 73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사건 당시 화면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 유튜버가 이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유튜버가 한 신상 공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잘못된 행동이었을까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제도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정유정, 부산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길태,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는 점, 또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내부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강력범죄 사범이 이들뿐일까요?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 하고 신상 공개 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신상 공개만이 답은 아니겠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봉화군 새마을 부녀회가 지난 2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새마을 여인 봉사 대상에서 새마을 여인 봉사상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새마을 여인 봉사 대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경상북도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 어문아 봉성면 부녀회장이 새마을 여인 봉사상을 받았고 모범 부녀회장상은 윤경숙 상훈면 부녀회장, 외조상은 봉화읍 부녀회장의 부군 우병문 씨가 수상했습니다. 2023 영주시민 자전거 페스티벌이 24일 서천 둔치에서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영주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주시 자전거연맹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영주교 아래에서 출발해 적서교를 건너 다시 서촌 둔치로 돌아오는 약 10km 코스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브리핑이었습니다.